콜라텍이 되게 없네. 영업시간 확인하라고? 전화 한번 해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네? 대성 콜라텍이지요? 아니에요. 뭐야? 야, 여기 있는 대로 전화했는데 왜 이렇게... 여긴 어디야? 낙원 콜라텍은 어디야? 여보세요? 예, 콜라텍인가요? 어디세요? 유튜브 보고 전화드렸는데. 네, 저기 있는데. 콜라텍을 몰라가지고요. 콜라텍 가려고요. 영신특가 영특 보고 있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영신콜라텍 번호가 없는데? 문자 왔어. 아줌마, 이 시간에 콜라텍이냐고 무슨 용건일까요? 전화하지 마시오. 집에서 춤추러 다니는 거 아는가 몰라. 네? 아니, 저기요. 네이버에 등록돼 있어가지고 전화한 건데 사례 말하는데 끊어? 너 대한민국 아줌마의 저력을 보여주마. 아니 저기요. 네.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데 전화를 확 끊어버리면 되나? 인성이? 아줌마. 아줌마. 아니 아줌마가 아가씨가 언제 봤다고 아줌마래. 야. 방필이 아가씨야? 야. 저요. 사람이 말하는데 왜 전화를 끊냐고. 사람이 사람 같아 전화를 통화를 받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말라고. 인터넷에 응? 저기 검색을 해가지고 전화를 한 건데 그렇게 문자를 보내면 어떡해. 내 가족이 응? 춤을 추는 걸 알든 모르는 네가 그 신호를 왜 쓰는데 왜? 제정신도 아닌 사람이 전화하고 있더라. 뭐라 그랬어? 너? 고객이 통화 중이었어. 야, 인터넷에 검색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혹시 거기 콜라텍인가요? 하니까 나한테 아줌마 이 시간에 콜라텍이냐고 무슨 용건일까요? 전화하지 마죠. 집에서 춤추러 다니는 거 알란가 몰라. 왜 시비야? 그리고 막 방금 나한테 욕했어. 아니 나는 인터넷에 있어가지고 영업하냐고 한마디 물어봤는데. 카카오톡 추가! 신상정보 확인! 1초 정도 여유가 있어. 제로나 마이너스가 아니는 거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나라야 나를 사랑하는... 어? 기독교 믿으시네? 아니 사과해. 고객이 통화 중이어서. 고객이 통화 중이어서. 뭐야? 아니 콜라텍을 놀러 갈랬다가 내가 이런 숨으로 겪어요. 이게 뭐야? 사과해요. 내가 뭘 했다고 당신한테 지랄 소리를 듣고 내가 아줌마 소리를 들어야돼. 춤추는 게 죄예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가지고 번호가 나와가지고 전화를 한 건데. 난 이런 억울한 일이 없고 나는 못 넘어가요 그냥. 내가 왜 아줌마 소리를 들어야 돼요? 사과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거기 콜라텍입니까? 아닙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했는... 당신 내가 신고야. 당신이 이 대성 콜라텍 아닙니까? 콜라텍 알아서 해. 여보세요? 대성 콜라텍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근데 인터넷은 나와 있습니다. 여보세요? 그러면은... 어디 콜라텍입니까? 아, 이것들이 싸그리다 참. 니네들 내가 다 신고할 때 기다려. 그럼 어디 콜... 아니 그만하고 지랄이고 나한테 욕을 했다니까? 제정신도 아닌 사람도 아닌 막 그렇게 막 나한테 막 욕을 했는데? 아니 콜라텍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지. 왜 문자로 그렇게 보내? 아니 왜 화를 내? 뭐 이게 화낼 만한 일이야? 등록돼 있어서 전화를 걸었는데 뭐 콜라텍이 뭐 불법 업소도 아니고. 거기 콜라텍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문자 왔어. 아줌마 이 시간에 콜라텍이냐고 무슨 용건일까요? 전화하지 마셔. 집에서 춤추는 거 알랑가 몰라. 언제 봤다고 아줌마래? 이거는 아니죠. 경우가 아니죠. 내가 알고서 전화를 건 것도 아니고 모르고서 인터넷에 검색을 하고서 나온 번호에 전화를 한 건데 그러면 아니라고 하면 되지. 무슨 가족까지 들면 집까지 들면 집에서 춤추는 거 알랑가 몰라. 그런 말이 어딨어요. 사과하세요. 그리고 욕을 왜 해요? 통화하다가. 아무리 승진이 나도 승인 나도 그렇지. 그래요? 안 그래요? 언제 봤다고 아줌마래요? 95년생한테.